긴급 속보입니다. 뭘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? 네, 안녕하십니까. 뉴스에이드 인턴 앵커 배유빈 앵커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하찮은 특종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. 네, 오마이걸 반 하나 멤버들의 특종이 있다고 합니다.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장에 나와 있는 최유정. 어흥. 네, 안녕하십니까. 하루에 2시간씩 복근 운동을 하는데 말이죠. 복근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. 저희 특종입니다. 뭘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? 자꾸 탄수화물이 먹고 싶습니다. 탄수화물 중독 증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다음 현장에 나와 있는 최예원 기자. 네, 저는 요즘 다시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요. 하루에 15시간을 잤습니다. 왜 15시간에 주무신 거죠? 컴백 전에 체력 보충을 하고자 15시간을 잤습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컴백할 때 으쌰으쌰.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키가 쑥쑥 클 것 같습니다. 그만 크세요. 왜요? 저 아직 170까지 커야 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와 있는 배유빈 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배유빈 기자입니다. 네. 제 핫하는 특종은요, 네, 매일 자기 마음대로 풀리는 쌍꺼풀 때문에 쌍꺼풀 테이프를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. 네, 지금 숙소에 굉장히 많이 구매가 되어 있는데요. 네, 저도 있습니다. 언제까지 붙여야 안 풀릴까요? 잠자기 직전에 붙이고 자면은 좀 괜찮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제발 생겨주세요. 네, 지금까지 오마이걸 반 하나의 핫하는 특종이었습니다. 저는 뉴스에이드의 배유빈 앵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